좋아해요. 오늘은 날리는 비행기가 아닌 장신용 멋진 재테기를 접어볼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멋진 재테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반으로 접고, 펼쳐서 반대편으로 또 반쯤 접어주세요. 펼치고 이번에는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을 거예요. 펼친 다음 반대편으로 또 삼각형 접어주세요. 자, 또다시 펼치고 이번에는 또 뒤집어서 이렇게 아래로 모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잘 포개어졌죠? 아랫부분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학습기처럼 기본형 학습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반등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등 접어주세요. 자, 뒷면도 똑같이 접어줘야겠죠?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등 접어주고 이쪽 편도 똑같이 반등 이렇게 접어줬어요. 자, 학습기처럼 다시 펼친 다음 위로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선 그대로 쭉 펼쳐서 금방 접은 선처럼 선을 따라서 콕콕콕 접어주세요. 이쪽 편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기를 딱 기본형을 잡았어요. 뒷편도 똑같이 펼친 다음 위로 쫙 펼쳐주세요. 쭉쭉쭉쭉. 이쪽 편도 선에 맞춰서 쭉쭉쭉쭉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졌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위로 가게 되고 중심선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선에 맞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펼쳐주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금방 이 접은 선을 이용해서 안으로 쭉 집어넣는데 금방 접은 선을 잘 보고 이렇게 선에 따라서 반틈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었어요. 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이 선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반틈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반틈 펼쳐보면 이렇게 아래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왼쪽 부분으로 넘기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윗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런 다음 이 중심선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포개어지도록 뒷면이랑 딱 맞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 한 면이 있어요. 이 한 면은 이 꼬투점 아래 끝까지 잡아당겨서 살짝 내려준 다음 이 날개가 아래쪽으로 따라오죠. 그대로 이 따라오는 날개를 아래 선에 맞춰서 반튼, 아주 얇죠? 이렇게 반튼 길게 접어주세요. 길게 반튼 접어주고 따라오는 것 그대로 같이 날개랑 함께 모두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튼 잘 접었어요. 자, 그런 다음 뒤집어서 반대편 날개도 아래쪽으로 이번에는 좀 쉽게 뒷면을 보고 반튼 알맞게 쫙 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뒤집어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비행기 모양이 거의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짝 벌려서 이 부분 여기 꼬리만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꼬리 부분을 잘랐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꼬리를 안으로 여기 선 끝 있죠? 접혀진 선 끝 안으로 말아서 여기 끝 꼬리에 닿게끔 안으로 이렇게 쏙 말아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안으로 쏙 말아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쏙 말아서 접어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얇게 더 얇게 반으로 날개를 아래로 한 번 더 이렇게 반큼 접어서 내려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한 번 더 아주 얇죠? 얇게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얇게 접어서 내려주고 다시 위로 이렇게 펼쳐주면 와우, 멋진 제트기 모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날개의 끝부분을 멋있게 위로 쏙 세워주고 이쪽 편도 위로 세워주고 뒤에 꼬리 부분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온 상태에서 삼각형, 반대편으로도 삼각형 잡아서 헤어주면 오, 멋진 제트기가 완성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